하나, 둘, 셋. 하루와 문밥입니다. 저는 오늘 치킨 먹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이제 치킨을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. 여러 종류의 치킨도 있고,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이 치킨을 준비했습니다. 짜잔! 트러플 슈프림 양념치킨. 일단 제가 느끼한 걸 좋아하는데, 느끼한 것도 있으면서 양념치킨의 그 달달한 맛도 있고, 이 머스타드도 들어가서 약간 그 3세계 조합이 딱잘 이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? 어쨌든 엄청 맛있어서 좋아합니다. 네. 솔직히 이걸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위가 너무 줄어서 지금 첫 끼긴 한데 한번 잘 먹어보겠습니다. 냄새나 좋아요. 일단 지금부터. 와, 이건 천국이네. 와. 이게 좋은 점이 살이 뻑뻑하지 않아요. 진짜. 진짜 순살. 제가 원래 물을 안 먹는데 무가 있어서 먹어요. 첫 끼를 치킨으로 먹으니까 행복하네요. 이게 잘 느껴져야 돼요. 좋아하래요. 아, 근데 이게 역시 약간 느끼해요. 느끼한데 맛있네요. 하나만 더 먹고 비장의 무기를 실천해야겠어요. 거의 한 마리 먹은 것 같아. 포장을 해왔는데 사장님이 너무 많이 주셨어요. 그래서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. 근데 많이 먹었어요, 진짜 처음보다. 방금 진짜 들어봤어요. 잠깐만 치셔도 공제. 전 스프부터 넣습니다. 와, 벌써 김이 나는군요. 국물이 끓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 조각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을까? 오오오! 불이 이렇게 쓸 줄은 몰랐네요. 아, 끓였다!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. 너무 싱거운데?
근데 지금 미각이 상실되는 거. 저는 물을 처음에 적게 넣는 한이 있더라도 간을 보고 짜면 더 넣는 스타일이에요. 원래는 물이 왜 이렇게 많을지 몰랐네. 근데 저는 그래 꼬들꼬들한 걸 좋아해가지고 공기와 만나면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잘 모르겠는데 저 똑같은 것 같거든요. 좋아 좋아. 한 30초만 기다리십시다. 아, 완성됐네. 전압기나 빼주시. 자, 이렇게 메인 요리가 바뀌었습니다. 원래 고소한 거 좋아해서 우유냉면 고소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먹었었는데 오늘은 이 고소한 게 있으니까 그냥 먹을게요, 국물은. 오징어 짬뽕으로 살 걸 그랬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라면입니다. 저도 그럴 것 같아요, 그렇죠? 진짜 맛있다, 라면. 오 마이 갓. 라면이 벌써 끝나가요. 라면을 메인으로 할 걸 그랬나 봐요. 너무 맛있네요. 국물 드셔볼래요, 국물. 네스킥을 못 공수해 와서 오늘은 산수를 마십니다. 맛있네. 젓가락질을 제가 잘 못하나 봐요, 이제. 예전 잘했었는데. 마지막 젓가락이에요. 국물밖에 안 남았어요. 원래 다 밥을 말아 먹어야 되는데 밥까지 말아 먹으면 저를 너무 놓아버릴 것 같아요.
좋네요. 아, 어, 이거는 끝장인데 끝장. 나는구만. 어우, 국물이 일품이에요. 원래 국물은 배불러 들어가는 거 알죠? 오 마이 갓. 사장님께서 치킨을 너무 많이 주셔서 지금 거의 두 마리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많이 남겼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개를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개. 느끼해. 느껴서 너무 좋아요. 너무 맛있어. 물도 거의 다 먹었네요. 좀 물러. 마지막은? 산수로. 혹시라도 제가 먹었으면 하는 음식들을 이렇게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봐서 아 이거 괜찮다 싶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잘 먹진 못하지만 그냥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산수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.